대학교 졸업하고 했던 작업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요. 그 이후에는 어떤 공간에 관한 작업에 좀 더 관심이 가서 점이 들어가는 이렇게 화면 공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이라는 공간이라든지 뭐 갤러리 공간이라든지 공간을 어떻게 사람들이 써 나가는가 하는 거에 관해서 좀 작업을 이어왔어요.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굴곡처럼 이렇게 경제릉 사진이랑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굴곡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의 인체도 뼈랑 근육, 뭐 살들이 이렇게 어떤 굴곡들을 이루면서 인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경주에 작년 가을에 가서 릉 사진들을 찍고 이후에 그림으로 그리게 됐습니다.